매실 수확기가 되면 일명 여름 김장이라 불리는 매실청을 담가 1년 내내 섭취하며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강남순 씨. 그렇다면 그녀가 직접 담갔다는 매실청의 맛은 과연 어떨까? 어, 달아. 달죠. 이렇게 달면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? 설탕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매실청에 설탕을 적게 넣는 비법이 있다? 매실청을 담그는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설탕의 양. 매실청을 담글 때 매실과 설탕을 1대 1의 비율로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실청을 통한 당분 과다 섭취는 비만을 비롯해 당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과육을 자르고 올리고당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. 그렇다면 과연 강남순 씨는 매실청을 어떻게 담그고 있을까? 그 전날에는 1대1로 했었는데 딱 60% 넣으면 적당하더라고요. 매실이 5kg면 설탕은 3kg면 됩니다. 실제 매실과 설탕의 비율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 매실과 설탕이 1대 0.6의 비율일 때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성분인 유기산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비타민C의 함량 또한 가장 풍부해진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. 하지만 매실청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줄어들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발효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매실청을 아무런 문제 없이 섭취하고 있었던 강남순 씨. 매실청을 원활히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? 그 비법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순 씨의 매실청 담그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. 그런데 다짜고짜 냉동실을 여는 강남순 씨. 그 안에 가득한 것은 다름 아닌 매실? 어머니 지금 매실을 얼려 두신 거예요? 네. 원래는 하나씩 잘라서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귀찮아서 이렇게 얼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